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지방분권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과 주민에게 밀착된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가면서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중앙정부가 주도한 고도성장을 통해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 하지만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역사회 곳곳의 문제와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동력도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마다 특화된 경쟁력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이루어갑니다.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완전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도 함께 커져왔습니다.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온 지방자치. 하지만 재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민의 행복과 실익보다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더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 예산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완전하게 정착시킨 나라들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에 규정한 독일과 프랑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세계적인 도시들을 키워냈고, 그 도시들이 국가경제의 힘이 되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선진국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지역 예산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더 빨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갑니다. 먼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져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교육 수준을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민생 치안에만 집중하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직접 제정하여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주민.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선진 지방분권 국가라는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지방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